오늘은 팔쪽에 있는 충암집 김정 선생의 언잠을 공부하시지요. 옆에 1549년이라고 써있는데 그 연도는 이 글이 지어진 연도예요. 앞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분도 굉장한 분이에요. 그 잠을 몇 개를 쓰셨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학문을 지녔던 분이에요. 언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잠언이라는 뜻은 뭐? 잠언이 마음속에 늘 새겨두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글이에요. 저 성경책에도 잠언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 절대 거기에는 좀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보시죠. 상성지인은 기 함축어 내자 극기 화평 중정이라. 여기 상자, 그 다음에 상성할 때 성인 성자인데 성자를, 이 상자는 상고시대, 옛날. 옛날 성인들은 기 함축어 내지. 내 자는 마음속이에요. 내면에 함축된 것들이, 즉 마음속에 길렀던 것이 극기 화평중정이라. 이 화평중정 네 글자는 우리 지역 전부 다 들어있지요? 네. 화하고 평하며 중도와 정도를, 정의 그 정도가 극에 달했다 이거죠. 고로 디 선지어 언냐에. 즉 이게 그렇습니다. 이 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이 쏟으면 들어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상성들은 마음속에 화할 화자, 평화로울 평자,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바를 정, 이것으로 꾹꾹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선지언, 말로 표출할 때는, 말로 베풀 때는, 즉 말로 토해낼 때에는 영화, 발월하야, 유, 일정, 풀력, 찌리하야. 영화, 발월이라는 말은, 발월은 아주 우뚝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화는, 영자는 꽃다울 영자고, 화자도 화려할 화자지요. 말씀이 굉장히 훌륭했다. 훌륭한데도, 유, 일정, 불역지. 바뀌지 않는 이치가 일정한 그런 원칙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쟁광 1월하고 저 해와 달에게 그 빛을 경쟁했고, 다시 말하면 그 태양에 내놔도 달빛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명합 귀신하야 우리가 볼 수 없는 귀신에게도 암암리에 합해졌다 이거죠. 즉 귀신의 도리와 밝은 대낮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천하 종지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들을 종지, 종자는 높일 종자예요. 그분들을 우러러 높였으니 거 불대 수식자위로다. 곧자는 참으로 참으로 수식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괜히 성인이 이런 경서에 나온 말이 말을 잘하려고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 들은 것이 그냥 나온 거라 이거예요. 수식이 필요 없었다. 기비지자는 근데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 여기 미자가 있으니까 아직 성인의 경지에 가지 못한 아성이라고 하지요. 아니면 현인들. 그분들은 기무 소양즉 막부력 3사 이후 발언이라야 이미 소양한 바가 없게 되면 막불륙, 소양한 바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것이 꽉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막불륙 3사 이후 발언이라야 우리 3사 이후 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세 번쯤 생각해 본 다음에 말로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막불욕자가 있으니까 세 번 생각한 뒤에 말을 토해내고자 하지 않음이 없어서, 즉 늘상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말을 토해내서 그렇게 해야만 석이여 과과야라. 사람살이가 별거 아니에요. 적을 과자, 허물 과자, 이 과과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허물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석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거의 잘못이 없는 데에 도달할 수 있었다. 걔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 맹시. 맹시는 맹자예요. 맹자도 성인으로 취급을 않고 아성이라 했잖아요. 걔 맹시는 이 지연위귀하고 맹자 호연지기장에 보면 아는 지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말을 안다. 말을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여기서 온 거고 이렇게 여파가 미칠 것까지 다 아는 거지요.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저 사람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차렸다고 했잖아요. 맹자도 세 번 생각하는 즉 늘상 조심하고 공부를 한 그런 자세라서 맹자는 지언 말을 안다 지언으로서 귀중함을 삼았고 그리고 자공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자공은 발탄어 사불급설이라 하니 발자는 표출할 발자고 탄자는 탄식할 탄자예요. 사불급설이라는 말 논어에 나와있지요. 이 사자는 말마자 옆에 넉사자가 붙어서 말 네 마리가 끄는 수레예요. 지금 말하면 4기통, 6기통, 8기통 하는 그런 엔진을 가진 자동차를 말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불급설, 이 혓바닥을 따라잡지 못한다 했어요. 한번 토해낸 말은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말을 잡아서 돌리지 못한다 했대요. 그러면서 자공이 탄식을 했어요. 아, 한번 잘못 뱉어낸 말은 저 사마가 끄는 술이라도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위에 말한 미지자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 고자의 성현지 충기 언나로다. 옛날에 성인과 현인들이 그 말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세지위는 그러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솔희 항랑이 함탄 호묵하야. 솔자는 경솔하게. 학낭이란 학자는 이게 말로 희롱하는 거예요. 낭자도 이게 장난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말장난을 걸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함탄 호묵하야. 이 호자는 믿을 호자지요. 그래서 묵은 잠잠할 목자니까 잠잠한 것을 믿는 것, 즉 말없이 가만히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호묵이에요. 호묵하는 것을 다 함자니까 다 꺼려해서 그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꼭 말로 토해냈어 그 말이에요. 심무소주의 언무소택이라. 여기 마음심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뒤에 있는 언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주장할 바가 없으면서 말에는 말은 선택할 바가 없게 되더라 이거지. 마음속에 일정한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즉문즉답으로 말을 토해내더라 이거예요. 수구 전치 변급 시상하여 불유기 분한이라. 수구천취 입에 따라서 천취 나가고 나가서 변급시상 변급은 말을 잘하는 걸 변급이랬지요. 말 잘하는 것만을 숭상해서 이게 왜 저런 백분토론이라 이런 토론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어떤 각도가 있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뚜렷하게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 게 아니고 말꼬리를 물고 계속 말만 숭상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변급시상하여 불유기 분한이다. 그분들이 토해내는 말들을 보면 분자는 성낼 분자고 한자는 한스러울 한자예요. 성질나는 것과 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희락 궁척과 교영 증원 애열하여. 그 사람 토해내는 거 보면 교영 이 교자는 교만할 교자고
영자는 가득 찰 영자고, 증자는 미워할 증, 원자는 원망할 원, 애는 사랑에 기쁠 열자지요. 자기 즉시 즉답의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 평거 폐호자, 평소에 폐자와 오자는 오는 거만할 오자고 폐는 어그러질 폐자잖아요. 태도는 거만하면서 말은 조리가 안닿게 어그러짐이 여푸년 무기이 화신 다의로다. 푸년이라는 것은 그냥 분분히 무기, 기강도 없이 말의 줄거리도 닿지 않고 화신 다의라. 자기 몸에 화만 끼치게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경활, 이거 이제 경서에 나와 있는 거요. 경서에 말하기를 유구는 출호 흥융이라 하니. 이 말만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직 입이라는 것은 출호 흥융이에요. 좋은 것을 입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흥융할 때 융자는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전쟁마저 일으키기도 하더라 이거죠. 한마디 말에 의해서 참 이웃간에도 우위가 다져지기도 하고, 요즘도 지금 말을 잘못해서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도 참 그 사람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보면 출호흥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경에도 나오고 서경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 언유 길흉지 미하라.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은 기람과 흉함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거다 이거죠. 말 한마디에 흉하기도 하고 길하기도 하더라 이거. 부소위 출호자는 이른바 출호, 좋은 것을 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니 흥방지로니, 한마디 말로 나라 전체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니 자, 비, 성지면, 이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성인과, 성인의 지혜가 아닌 것이라면, 아니다면, 성인은 시대를, 장소를 다 떠나서 변하지 않는 이치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라면, 법원 상선이 우사 상다라. 법원은 법으로 삼을 만한 그 훌륭한 말씀은 상선. 이 선자는 드물 선자랬지요. 늘상 드물고 우사 상다라. 어리석은 말들만 항상 많은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데 가면은 처음 몇 마디 딱 들어본 그 사람이 정말 뭐가 있다 없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러니 신은 언자 난길이 그 이제라 하니, 이것은 말이라는 것은 난길, 길하기는 어려우면서 이제 재앙은 쉽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요 말이 바로 지금 이 김정 선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호가이아리오, 이라고 읽으세요. 어찌 호자고, 어찌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는고. 부 붉은 기연자는 무릇 그 말을 삼가지 못하는 사람은 풀썩 기신자야오, 그 몸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풀썩 기신자는 불경 기친자야니, 그 몸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는 것이 되니. 말로 화가 돼서 싸움이 나면 부모까지 끌려오게 되잖아요. 기불 태제야.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게 어찌 큰 것이 아니겠느냐. 복이, 이 복자는 사람 인변에 이게 저기를 써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이 유이 호 문필아야. 어려서부터, 어려서 호문필. 문필이라는 것은 붓글으로 그냥 함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글재 좋아했다고 대나사나 막 글을 쓰는 것이 이제 호문필이에요. 문필을 좋아해서 상탐 전분하고, 위로는, 여기 상자는 시기적으로 윗대로 윗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로 전분, 전분은 삼황오제의 글을 전분이라고 하지요.
위로는 그 사망 우제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오래된 책들을 내가 더듬고 그걸 가지고 찾고 방괄 노장하야. 이게 올곧게 경서만 성인의 말만 잘 공부했으면 괜찮은데 노자도 공부하는 척 장자도 공부하는 척 결국엔 뭐예요? 자기 줄거리는 없이 이 말 저 말 섞어다가 그냥 막 속된 말로 짓거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불충리하고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게 했고 이 젊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타켓이 됐던 거지요. 여세 상 활수제 유년이니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서로 등 떨어진 소리만 했어요. 그런 것이 유년이니 여러 해가 되었었는데 금기 가회하로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후회스럽기도 하구나. 지금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새 트위터라는 걸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뭔 사람들이 이런가. 제가 이제 혹시 그런가 하고 그 사람 이렇게 가보면 어떤 이 명언집을 펴놓고 간자가 그것만 치고 앉았나 봐. 하루 종일 그런 것만 계속 올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해서 그런가 이렇게 가보면 그게 아니야. 이 말도 갖다 놨다 저 말도 갖다 놨다 자기 줄거리가 없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유식한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게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근데 분명 그 조금 지나서 자신을 돌아보면 뉘우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라는 바가 있어요. 속이자는 기자가 바랄 기자예요. 바라는 바는 고이 풀근어 항하고 이 고자는 고상할 고자로 해석하세요. 말을 고상하게 하되 풀근어 항하고 항자는 대항하듯이 하는 거예요. 즉 말은 고상하게 하되 대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게 거기에 가깝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걸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용이 불하머 첨하며 이게 그렇잖아요.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꼭 상대편과 싸우러 달려드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용자는 용납할 용자예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이는 척 하다 보면은 아첨하는 쪽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용납하되 아첨하는 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원이 불과어 우하고 이 원자는 가깝게 말하는 것 멀리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대하게 말할 때는 불과어 우 우자는 맹자에 나와 있어요. 오활창창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활창창한 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고 미불요어 은이니 또 사람이 은미한 쪽으로 말하다 보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은미한 쪽으로 말하다 보면 이게 은자는 사실은 숨길 은자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그 청담사상 노장 쪽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과 등 돌리고 자기들끼리 고상한 척만 하면서 세상 무시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기는 거기서 좀 면하고 싶고 또 용이 받아들이는 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첨하는 쪽에 줄을 쓰게 되더라 이거죠. 거기에 빠지기도 싫고 원이 불과 오하고 또 원대한 거 먼 것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오활창창하다 소리는 듣기 싫고 미풀요어 은이니 또 은미한 것만 얘기한다 해서 현묘라고 하나요? 현묘한 쪽으로 빠지고 싶지 않으니 차여지하로다. 이것이 바로 내 뜻이로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궁도는 삼복백규하고 궁도는 이게 예, 남용이라는 사람이에요. 논어에 나와 있어요. 남용이 삼복백규어를 그런 말이 있어요. 삼복백규라는 것은 백규는 시경에 있는 백규라는 장이었지요. 이게 뭐냐면
귀자가 홀귀자인데 지금 말하면 옥돌이에요. 옥돌에 티가 묻으면 거기에 때가 끼면은 그거는 숫돌로 갈면은 없어지지만 말에 때가 끼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시경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백귀장이에요. 그것을 이 궁도라는 사람, 즉 남용인데 이 사람이 삼복 매일같이 세 번씩 반복해서 그 십구절을 이었대요. 그 말은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말 한번 실수하면은 아까 저 위에서 그 자공은 사불급설이라는 말로 논어에서 말했는데 이 사람은 세 번씩 백귀장을 읊으면서 말을 조심하려고 했고 또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민자는 불언이나 민자건이에요. 민자는 불언이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언필유중이라 하셨어요. 공자께서 칭찬하셨어요. 말을 했다면 반드시 법도에 맞았다. 이 중자는 맞을 중자예요. 맞았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정 선생이 나는 진짜 공부해서 남용처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부하겠고 또 말을 하려면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이치에 딱딱 맞게끔 하겠다. 이런 다짐을 쓴 거예요. 그러니 석인 가작이라 오기지편하리라. 옛날 사람들이 가작,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기지편이라. 내가 채찍을 잡으리라. 나도 그 사람들처럼 훌륭하게 말을 조심하면서 했다면 말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겠노라. 어시호 작 언자말. 그래서 언잠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밑에 그 몇 구절이 언잠인 거예요. 요 언잠을 짓게 된 배경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언잠을 어떻게 썼냐면 가보 유명이요 유명 즉 명분은 그 명 여기 명 명자는 이름날 명자를 되겠네요. 이름나는 것은 가보 보배로운 것이고. 즉 세상에 이름을 든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이번 수경이라 이번이라는 것은 내가 한마디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명언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명언이고 참 훌륭한 말이다.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을 입언이라고 말을 세운다. 이번 수경이라 말을 세워서 훌륭한 말을 해서 수경이라 경자는 법경자니까 법을 들여오겠노라. 세상에 쓸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수련하고 닦아서 정말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쓸만한 말을 하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써놨어요. 욕, 눌, 어, 언, 이, 민, 어, 행이요. 이게 논어에 나와있지요. 말은 눌, 눌자는 어눌할 눌자예요. 말은 어눌하게 하려고 하되 민어행이요. 행동으로 옮길 때는 민첩하게 할 것이니 고자 견의하고 경증내참이라. 너무 고상하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견의, 의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만 하면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경증내참이라. 또 말을 가볍게 하다 보면 내참, 참은 참소예요. 남이 비꼬고 비방하고 하는 거 비방을 가져오게 된다. 점 불감하라. 이 점자가 이게 티끌 점자예요. 흠집. 흠집은 불감하. 즉 말에서 생긴 흠집. 말로 한 실수. 실언이지요. 실언은 불감하. 맞자는 갈맞자예요. 숫돌로 가는 거. 즉 이런 옥돌에 잘못된 게 있으면 갈아서 없애면 되는데 아까 저기서 나온 말이지요. 근데 이 말로 잘못한 것은 갈 수가 없는지라 삼성 삼함하리라. 이 삼성이라는 말도 논어에 나와있지요. 오일 삼성하노니. 그래서 이게 증자가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세 가지 대목으로 반성했다는 게 삼성이에요. 그런데 그 공자 가화라는 책에 보면은 이 증자가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입을, 이 함자는
공알 함자 입을 딱 다물었대요. 말을 참고 안 했대. 그러니까 끝에 있는 삼성삼함이라는 말은 진자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담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시지요. 삼성지는 기함추거내제 극기합평중정이람 고로기선지연야에 영화파롤하야 유일정불력지리하야 증광이롤 하고 명합 귀신하야 이천하 중지하님 고불대수식 자의로다 기미지자는 기무소양즉 마부력 삼사 이후 발언이라야 서기여 과가야람 개맹시는 이지연 위귀하고 이자궁은 발탄어 사불급설이라니 고자의 성현지 중지 언냐로다 세지우이는 솔희항낭이 함탄호묵하야 신무소주의 언무소택이라 수구천취 현급시상하야 부류기분하니라 희락궁척과 교영증원애열하야 이평거 폐우제 여분연무기 하신 다의하니 경알유구는 출호흥융이라하니 언유길흉지비야람 부소위 출호자는 이런 흥방지륜이니 자비성지면 법원상선이 우사상다람 신은 언제 난길이 이제라니 호가이야리요 부붉은 기연자는 불석기신자여우 불석기신자는 불경기친자여니 기불대제암 보기유이호문필하야 상탐전분하고 방발도장하야 언불중리하고 여세상활수제 유년의미 기가 금기가회야루다 소기자는 고이 불근어항하고 용이 불하며 첨하면
원이 불가우하고 미불유어은이니 자여지야로다 궁도는 삼복백 규하고 민자는 불어니남 언필 유종이라 하시니 석인 가작이람 오기 지편호람 어시호 작언자말 가보 유명이요 이번 수경이라 욕 눌러온 후대 이민어행이요 고작 경증내참이란 성불가마라 삼성삼함호리란